안 되면 되게 하라는 정신으로 무장한 특전사는 정평시 국가가 부여하는 어떠한 임무도 반드시 완수함으로써 우리 국민이 가장 신뢰하고 적에게는 공포와 저주의 대상이 되는 최정의 특수작전 부대입니다. 키워드는 70주년입니다. 지금부터 2023 연합합동 화력 경멸 훈련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훈련 부대장이 시작 보고를 하겠습니다. 지상작전 사령관님께서는 일어나셔서 훈련 부대장인 5군 단장의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충성! 지금부터 2023 연합합동 화력 경멸 훈련을 시작하겠습니다. 전술 핵탄두로 추정되는 탄두 사진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고체 연료를 사용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포 18형을 전술 핵 운영 공간을 부단히 확장하고 핵 전투 태세를 백방으로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북한은 핵 투발 수단을 다양화하는 등 한미에 대한 위협 수위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9번과 아이포적을 봐주십시오. 사격은 사격부대 간의 정확한 사격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도의 훈련으로 숙달된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격입니다. 한미연합 공중전력과 우리군의 포병전력이 고난도의 통합사격으로 대부분의 적 방사정포를 파괴하였습니다. 구성된 군집도로를 운영하여 위협지역에 대해 정찰 파격하겠습니다. 전방을 봐주십시오. 식별된 적은 자폭 드론으로 타격하겠습니다. 자폭 드론은 배낭에 담아 휴대가 가능한 소형 드론으로 작전 반경은 10km이며 오차 범위 1m 이내로 정밀 타격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식별된 대규모 적에 대해 통합화력 운용을 하겠습니다. 통합화력 운용이란 포병, 육군항공, 직사화기 등 다양한 화력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은 GOP 일대에서 대전차 미사일인 현궁과 K2 전차 등 지상전력과 함께 아파치, 포무라 헬기와 포병전력으로 통합화력 운용을 하겠습니다.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미 동맹의 압도적인 군사 능력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불법 침략한 적에 대해
출발한 플레어 성광탄은 강한 열을 발산해 적의 열추정 미사일을 유인함으로써 아군 항공기를 보호합니다. 아군이 적 중심 지역을 정찰하기 위해 무인항공 정찰기를 발진시켰습니다. 좌측 화면을 봐주십시오. 지금 보고 계신 UAV는 진입하고 있습니다. F-35 전투기가 정밀 유도 무기로 중심 지역의 적 주요 시설을 타격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신형 다련장 로켓인 천모와 현무 KTG 미사일은 영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로켓입니다. 현무는 대한민국이 자체 개발한 장거리 미사일로 바다와 육지 어디에서라도 발사가 가능하며 오차 없이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첨단 유도무기입니다. KTG 지대지 유도탄은 높은 고도에서 수직으로 하강하여 산 너머에 숨어있는 적 갱도와 시설 등에 대해 정밀 타격이 가능하며 열압력 탄두에 의한 큰 폭발력으로 적의 피해를 최대화시킬 수 있는 미사일입니다. 이어서 중심 지역을 감시 중인 우리는 장갑차 전력이 지상부대의 선두에서 주요 견부를 확보하기 위해 기동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전전하는 적 부대가 우리 군의 반격을 저지하기 위해 저항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동 부대가 지역에 유부인 복합 체계를 지상 부대보다 먼저 투입해 뒤따르는 아군 부대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한 미군의 아파치 헬기가 그레이글 무인기를 통제하여 적 지역에 대한 감시 정찰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은폐물을 이용한 기습 공격 능력이 탁월해 적진 기축이 침투가 가능합니다. 또한 우리 국군의 아파치가 그레이글에서 전파한 전투기가 진입하겠습니다. 적을 경멸하겠습니다. 여러분, 2번, 4번, 5번, 7번 표적을 봐주십시오.
합동 전력이 적진지를 파격하겠습니다. 적당을 받으십시오. 수적지에 사격하겠습니다. 군특기동로 하단을 봐주십시오. 한미연합합동 작전부대의 동시통합 사격으로 끝까지 저항하던 적진지를 초토화시키며 대응사격을 하고 있습니다. 저항세력을 신속하고 완벽하게 제거하기 위해 기동 속도를 유지하면서 기동간 사격을 하고 있습니다. 군단 특공연대 장병들이 급속 헬기로프 하강을 통해 중요 지형을 확보함과 동시에 적을 타격하겠습니다. 제작된 육군 항공의 주역 수리온 다목적 헬기가 적집 연막과 함께 개선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플레어 사격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공중 전력의 상승 기동은 어떠한 적의 공격도 다릅니다. 핵심 전력 K808